안녕하세요. 드디어 저 수술한 지두달 되었습니다. 시간이 진짜 안갈줄 알았는데, 두 달이 어느새 갔네요. 한 달째만 했어도, 아, 언제 붓기 다 빠지지? 했는데, 이제는 원래 저를 몰랐던 사람들이 보면, 아예 수술한 지 모를 정도로 되게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일단 큰 붓기는 많이 빠졌고, 작은 붓기만 이제 1년 정도 그 기간을 두고 서서히 빠진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날렵해지지 않을까. 지금은 딱이 정도인데, 여기 밑에 붓기 살짝 남아있고, 이렇게 하면 갸름해요. 여기가 확실히 이렇게 갸름해지고, 여기 붓기는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이제 슬슬 빠질 것 같고, 이 정도면 완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3개월 되고 더 되면 얼마나 더 이뻐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여기 앞면이 확실히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원래 수술하기 전에는 제가 여기 밑에가 좀 무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수술 상담 받을 때 여기 밑에 그 무거운 느낌을 잡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폭도 확실히 전보다는 좀 줄어들고, 저는 밑쪽에 더 효과를 많이 봐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 좀 갸름하게 나와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수술 후에 상처 같은 거는 사실 여기 쪽에 째고, 그리고 여기 입 안쪽으로 째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는 진짜 그냥 안 보이고, 여기 구렛나루털? 이쪽에 가려서 이제 아예 안 보이고, 자세히 봐도 잘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상처는 내가 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살짝 오돌토돌하긴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쪽이. 근데 아직도 아주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도 엄청 없어지고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경 이상에 대한 거가 부작용이 진짜 많잖아요. 신경은 저는 아무 이상 없어요. 진짜 감각이 다 있어. 그냥 하나하나 다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가지고, 부작용이 없어요. 있을 법도 한데 없어요. 그 여기 살처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 살이에요, 원래.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한 2kg 정도가 빠졌거든요? 활동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많이 돌아다니고, 회사 다닐 때보다 조금 덜 먹고 하니까 빠졌는데, 빠지면서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살처짐도 없습니다. 저는 좀잘된 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수술을 장려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모두가 없다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랬다고요. 저는 없어요. 한 가지 조금 불편하다 싶은 거는 고개 숙였을 때 광대 땡기는 거는 아직 좀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엄청 확 숙이진 않아요. 좀 불편해가지고. 뭐 숙이면 숙일 수는 있는데 그냥 좀 불편해서 안 숙이고 있는 편이에요. 아픈 거는 이제 씹을 때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가지고 씹는 것도 이제 막다 씹어요. 뭐 딱딱한 두부 과자나 떡볶이 이런 거 그냥 아무 상관없이 다 먹고요. 저 최근 브이로그 영상들 보면 막 등산도 가고 자전거 여행도 가고 하거든요. 그게 진짜 아무 무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데 그래서 붓기가 더 빨리 빠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운동을 좀 해야 돼요. 붓기 빠지는 그런 순환이 되는 운동, 열을 낼수 있는 운동 그런 거를 많이 하시면 이제 붓기에 더 도움이 돼가지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붓기가 조금 더 늦게 빠질 거예요. 땡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달 차가 됐잖아요. 그냥 이틀에 한번 정도 잘 때만 차는 정도예요. 아예 안 차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느낌이란 게 그냥 차고 자고 가끔 볼살이 올라가는 느낌이 더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도 딱히 안 해요. 그냥 운동하면서 열 내고 순환시키고 하니까 따로 찜질을 할 필요가 굳이 없긴 하더라고요. 뭐 하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귀찮아서 사실 그런 거잘안 하는 편이에요. 원래
집에서 관리하고 이런 거 저 진짜 못하는 편이거든요. 귀찮아가지고. 2개월 차라고 해서 사실 뭐 특별하게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수술하기 전이랑 그냥 똑같아서 사실 수술 후기 영상을 두 다차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했거든요. 말할 내용이 없어. 그냥 수술 전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 인스타로 DM 같은 거를 진짜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두 달차의 붓기나 불편한 거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길래 일단 간단하게라도 찍는 게 낫겠다 해서 찍는데 두 달차 별거 없습니다. 한 달차에도 붓기 빼고는 별로 불편한 게 많이는 없었어가지고 사실 윤곽 수술이란 게 진짜 붓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수술 예약하시고 나서 저한테 DM으로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시간만 잘 참으면 돼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아픈 거는 진짜 한순간이고 계속 자세요. 그거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냥 수술하셨다 그러면 계속 시간이 가기 기다리면서 자거나 아니면 정신없이 무언가를 해. 힘들이는 거 말고.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갈 거예요.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병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를 제일 많이 물어봤거든요. 저는 광고를 엄청 많이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곳을 다 걸렀어요. 광고나 이벤트를 많이 한다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자가 없어서 이벤트를 이렇게 많이 때리나? 아니면 그냥 진짜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광고 너무 많다. 작업 후기 같은 게 너무 많다. 이런 병원들은 진짜 다 걸렀고요. 제가 그나마 선택한 곳은 전 지인 추천을 받아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인이 거기서 한 게 아니라 수술이나 시술 후기 진짜 많이 보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거기 후기가 많더라 한번 상담 가봐라 해가지고 가보고 이제 서칭해보고 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거예요. 뭐 이벤트도 많이 때리지 않고 광고도 그렇게 많이 때리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괜찮지 않나? 해가지고 거기로 한 거였는데 저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영상은 3개월 차에 영상을 찍을 건데 아마 그때도 그렇게 불편한 상황은 없을 것 같아서 짧게 그냥 찍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붓기가 더 빠지는 것만 계속 보여드릴 것 같은데 3개월 차 영상에 말해줬으면 한다 이런 것들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뭐 댓글에 제가 바로 답장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뭐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망설이지 말고 다 해주시고 DM으로 보내주시는 것도 제가 느리지만 답변을 다 해드릴 테니까 DM으로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진짜 저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서러웠거든요. 근데 친구처럼 DM으로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술하고도 물어보셔도 되고 수술하는 날에도 물어보셔도 되고 그냥 힘들면 연락하세요. 제가 DM이 하루에 막 100개 이렇게까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답장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2개월 차 영상이었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